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 중에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엘리에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되었을 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이삭, 맞아요. 이삭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 다 아름다운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결혼할 만한 예쁘고 믿음 좋은 아가씨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그런데 이렇게 미운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설날이나 추석 때만 되면은 타곤신이시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복을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스워요. 우스워요. 이런 신들이 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을 여자들에게 우리 이삭을 장가 보낼 수는 없어. 맞아. 내가 살던 하란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처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란 땅까지 갈 수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하란 땅에 보내서 예쁜 신부감을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해야 되겠다. 엘리에셀아, 엘리에셀아. 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있잖아. 우리 가나안 땅에는 우리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만한 예쁜 신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살던 하란 땅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고 예쁜 처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 엘리에셀아, 지금 당장 하란 땅에 가서 예쁜 신부감을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하여 찾아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삭 도련님을 위해서 예쁜 신부감을 찾아서 모셔오겠어요. 아, 그래. 오, 하나님이여, 우리 엘리에셀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착한 신부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과연 엘리에셀은 착하고 믿음 좋고 예쁜 신부를 찾아왔을까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곳이 바로 하란 땅이로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오는 처녀들 가운데 나뿐만 아니고
우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마음씨 착한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믿겠습니다. 좋은 아가씨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어떤 아가씨든지 물을 기르러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아가씨가 있다면 우리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믿고 데려갈 것입니다. 어? 저기 마침 웬 아가씨가 오는구만. 아우, 빨리 우물에서 물을 기러 가야지. 아우. 저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어머, 누구세요? 저는 먼 곳에서 이곳 아란 땅까지 온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저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머, 멀리서 오셨군요. 자, 물을 다 쓰세요. 고맙습니다. 어머, 저기 낙타들이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네, 낙타들도 물을 먹지 못했어요. 어, 불쌍해라.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줘야 되겠어요. 어우, 저 뒤에도 9마리나 있어요. 모두 10마리나 되는 낙타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어우, 고맙습니다. 낙타들아, 목마르지? 어서 와. 낙타들아, 물 마셔. 물을 또 길어야지. 두 번째 낙타! 마셔! 자, 물을 또 길어서 세 번째 낙타! 마셔! 오우, 참 잘 마시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가씨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있는 금목걸이와 팔찌를 받으십시오. 어머, 어, 저렇게 귀한 선물을 저에게? 네, 제가 다 뜻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니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우리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아가씨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군요. 네, 저를 따라오세요. 리브가 아가씨는 무려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했어요. 착한 아가씨예요, 나쁜 아가씨예요? 착한 아가씨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여 마음 착한 리브가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믿음 좋은 이삭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엘리에셀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요. 네,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이런 일들을 만나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엘리에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힘든 일이 닥치면, 또 중요한 일이 닥치면 엘리에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엘리에셀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